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야. 나는 여자 구실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준다고 안 했나? 그럼 우리가 아이 하나 만들자. 어떻게 내 이 몸종 애굽 여인 하가를 당신 품에 둘 테니까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들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그러자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서 하가를 취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한 그 약속, 그 약속을 이제 누가 이뤄보겠다? 예.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엄청난 비극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율법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듣고 행동에 옮겼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죠? 사람 말 듣고 뭘 이루어보려고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엄청난 비극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이루어보라고 주신 언약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옛 언약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못 줍니까? 구원을 못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음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누구에서 낳고? 하나는 하갈에게서 낳고 하나는 사라에서 낳았다 그랬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언약, 이 옛 언약은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는 사건이라고?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 그건 뭐라고요? 그건 예, 옛 언약이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것은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뭐라고요?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 예,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새 언약은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더라? 이삭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갈은 육신의 아들이고 사라는 이삭을 낳았는데 어떤 아들? 약속의 아들. 아멘. 자,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죄송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누구라고요? 이사. 자, 이스마엘은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구 말 듣고요? 사람의 말. 누구? 사라의 말을 듣고. 자, 사라는 아브라함의 육신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육신이 누구죠? 하와죠. 그죠? 그럼 아브라함의 육신은 사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말을 듣고서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뭐 누구의 말씀을 들은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죠. 자, 옛 언약은 그래서 폐합니다. 새 언약은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죠?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 22절로 26절 요 말씀을 알고 있으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옛 언약은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듣고 자기 육신인 자기 육신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뭘 이루어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옛 언약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아니라 이 말이죠. 모세에게 들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사람에게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언약이 바로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라고. 자, 깨달아지죠? 아브라함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루어 보겠다. 이게 바로 옛 언약인데 그래서 낳은 결과가 하갈을 통해서 누구 아들을 낳습니까? 육신의 아들을 낳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들음으로써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는 육신의 아들이라 이 말이죠. 지가 낳았다고. 지가 지 스스로. 그래서 이건 폐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언약이 되는 거죠. 결국 이는 마귀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사라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받아들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니까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었다 이 말이죠. 이건 무슨 언약? 새 언약이고. 이제 분별이 됩니까? 정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 아들 낳기는 낳았어요. 옛 언약도 아들 낳기는 낳았어요. 새 언약도 아들 낳기는 낳았어요. 그죠?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어떤 결과입니까? 예, 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사람의 말 이런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해보자 했을 때는 누가 주인인 거죠?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해버려서 아들을 낳아서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요? 원수가 나온다.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자손손 원수가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이 누구의 후손이더라고요? 예, 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IS 그러잖아요. 네. 그 무슬림들이 그렇게 한다고 오일 머니를 가지고, 그죠? 석유를 가지고 팔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잖아요. 그 돈 가지고 누구를 대적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나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비극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람 말 듣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보겠다 이렇게 하면 원수가 나온다고. 엄청난 비극입니다. 다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로 한 건 다 망하더라. 내 욕심으로 하고 내 정욕으로 하고 내 것 가지고 어떻게 잘 해보겠다라고 한 것은 다 망하더라. 다 안 되더라고. 그런데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셔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만, 그것만 성공하더라고. 그것만 잘 되더라고. 그것만 남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안 나타나시고, 뭐했어요? 네가 주인이잖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자, 말씀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자, 창세기 16장 16절 뵙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죠. 86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몇 세에 나타나신다고요? 99세에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13년이 지난 후에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 몇에? 99세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그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왜 완전하라 했을까요? 네 스스로 사람 말 듣고 애 놓고 말이야, 네가 주인을 살았잖아.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야.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이제는 네가 믿음으로 완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어떤 은혜를 주냐면, 약해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잡힌 이 믿음을 갖다가 이제는 바로 교정을 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실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왜 이 믿음이 없었는지를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13년이 침묵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턱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난 너 아들 낳게 해줄게. 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 낳는다. 너 아들 낳아. 사라가 아들 낳는다라고 아들 주마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이르되 내가 백세나 됐는데 어찌 자식을 낳을까? 말도 안 된다 이 말을. 그죠? 아, 백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애 낳냐 이거죠. 아이고 하나님요 제발 좀 생각 좀 해서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애 낳습니까? 사람은 90세니 어떻게 출산하리요?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죠. 하나님께서 애 낳는다 하면 낳아요 못 낳아요? 낳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딱 포장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포장해서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게 믿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육신의 생각, 과학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이 나오죠. 그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보면 백세 되는 사람이 어떻게 애나 못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13년간 뭐 했습니까? 침묵했잖아요. 또 지가 뭐 낳으려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게 자기가 행동을 했다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모습을 보니 형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형편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두면 우리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은혜 아니면 우리 못 살아요. 한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낳아버리면 우리 진짜 못 살아요. 막막합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와버리면 우리는요, 예, 숨도 못 쉬겠다, 숨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몰라. 꼭 잃어봐야 할 때. 지금 내가 은혜 속에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갖고 우리는 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 잃어보면 이야 이게 은혜야. 잃어봐야 뭐 한다고요? 그때 써야 한다. 잘 어리석잖아요. 자, 잃기 전에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저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이스마엘만 있으면 됩니다. 이랬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누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예,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쏙 사로잡혀 있는 거죠. 아브라함 생각은 지금 무엇밖에 없다? 이스마엘밖에 없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통해서 난 아들이지만 그것도 내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아들 죽고만 하니까
100세 낸 사람이 묻지 애 낳습니까? 그 필요 없고 그렇게 불가능하고 안 되고 이스마엘만 있으면 된다. 이랬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아브라함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의 상태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준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피식 웃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인정 안 한다는 말입니까? 절대 인정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120살 산다. 만약에 나는 120살 살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은 아이코 말도 안 되네. 우리 목사님 또 망령난난 같다.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리고 피식 웃잖아. 그죠? 말도 안 된다 이거지.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웃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 살게 하면 살게 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여러분을 갖다가 한번 실험해 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120살 살겠어요? 살았겠다 안 살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가야지. 자, 이렇게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한이 없더라는 거죠. 자,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렇게 피식 웃지. 아들 죽고만 하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해놨느냐고. 웃었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100세 돼도 200살 돼도 300살 돼도 하나님께서 애 놓는다 하면 놓는 거예요. 왜? 전능하시니까.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완전하라? 믿음으로 완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끄신다? 믿음으로 이끄신. 그리고 이름을 바꿔서요. 예.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세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렇게 크다 이 말이에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 13년 동안 침묵해 계시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신다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름을 바꿔 주시고 할례의 언약을 세우시고 아들 주시겠다고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은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에서 떨어졌나요? 낙심되었나요? 절망하고 좌절했나요? 육신에 사로잡혀 육신에 끌렸나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죠? 이름을 바꿔 주시고 할례의 언약을 세우시고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겠다. 그래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름을 바꿔주고 할례의 언약을 세우는데, 자,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어떤 아버지요? 큰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례는요, 영화와 종기와 은화 이런 뜻인데 사라로 바꿉니다. 사라는 공주, 네, 황후, 모든 민족의 어머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바꾸어 줌으로써 이 이름이 뭐가 되는 거죠? 약속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름 바꿔놨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래, 저 이름 바꾸는 거 보니까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할례의 언약을 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다 뭘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 이게 언약의 표징이다. 할례의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누구의 하나님 되겠다?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번성하게도 해주겠다. 너에게서 민족들을 나게 하시겠다.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겠다. 너희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걸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됐어. 뭘 받음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할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할례는 요즘 말로 하면 남자들의 포경수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남성 생식기의 포피, 남성 생식기가 어떤 생명의 육신의 생명의 씨앗이 나오는 통로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의 씨앗이 나오는 머리라고. 근데 육신의 생명의 씨앗이 나는 그 모가지를 갖다가 쳐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마라. 그건 죽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들 죽구만 해도 하나님요 하나님요 좀 생각 좀 해보소. 백체된 사람이 어떻게 해놨습니까? 이랬잖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걱정해주고 하나님을 두둔하고 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육신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그 모가지를 어떻게 해라? 쳐버리라. 잘라버리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마라. 이제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여기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음을 통해서 이 언약이 표징이 되고 자신의 육체에 표를 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장식 18장 10절 말씀 듣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르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장식 1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셔서 기한이 이를 때 이제는 더 저기죠? 예. 내년 이맘때 이 말은 내년 이맘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 내가 네게로 돌아올 그때는 사라에게 뭐가 있다?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왜 안 웃죠? 이제는 믿음을 가졌다. 자, 17장에서는 할례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웃었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걱정해 주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18장 10절에는 웃지 않아요. 안 웃습니다. 왜 안 웃죠? 이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 웃냐 하면 사라가 웃어요. 사라가 웃었다가 하나님께 너 웃었지?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너 웃었나. 그 말은 사라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사라에게 믿음을 주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돼.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하지만 아브라함은 할례 받고 난 다음에 믿었어요. 로마 4장 18절 21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죠. 백제됐는데 아들 준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서 안 믿어서 이제는 믿었어요. 백제된 사람이 어떻게 애 낳습니까? 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백세가 됐는데 아들 주면인데 안 웃었다고. 아멘.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죠. 됩니다 라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그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뭐 하신다고? 이루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백세 돼도 하나님이 애 낳는다 하면 낳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뭐했다? 이루실 줄 확신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떤 사람 된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뭘 받음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뭘 받으면 돼요? 그렇죠.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다니까. 안 믿어지지 지금은. 그죠?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은 천국 있나? 가봤나? 봤나? 지옥이 있나? 봤나? 가봤나? 이딴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해수주사님 네? 안 믿는 사람이 그딴 소리 한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죠?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이번 잘 해 준다 그제 그럼 왜 기도 안 하냐고. 그건 믿는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다면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안 하잖다고. 왜 안 하죠? 그 믿음 없다니까. 그걸 봐야 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울부짖게 돼 있다니까요. 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믿음이 있다면
여보세요. 우리 안 지사님에게, 지사님, 내일요, 내일 12시에 우리 새삼교 오면, 예? 내가 1억을 주겠습니다. 내가 이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안 지사님이 그걸 듣고서는,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죠, 그죠? 근데 안 믿으면 와야 안 와요? 안 옵니다. 목사님 이력이 어디 있어? 목사님 그런 능력 없어. 안 줄 거야. 그냥 해보는 소리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죠? 왜죠? 믿음 없으면. 그죠? 믿음 있으면 어떡합니까? 1억 받으려고. 그죠? 쫓아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대준다고 했는데, 그거 믿으면 기도한다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거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있어요? 없죠?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 지금 믿음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나 이 믿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내 이 믿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불같지만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내 믿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된다고.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오기 싫다 이 말이에요. 가면 뭐 하나? 경태군 교회 오기 싫지? 아니긴 뭐 아냐. 솔직하게 좀 말해봐. 그렇잖아. 어거지로 나오는 거지 뭐. 억지로 나온다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 믿음의 할례를 딱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말씀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어지면요, 신앙생활 시시하게 안 한다니까. 거기다 올인하게 돼 있다니까.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 믿음이 없다니까. 그저 그냥 부모가 믿으니까 안 나오면 혼날 것 같고 뭐라 할 것 하니까 그냥 어거지로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해치고 돌아가는데, 그런다 이 말. 이걸 잘 깨달으세요. 믿음 있으면 뭐 한다고? 기도하게 돼 있다. 우리 믿음 없어.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보고서,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되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주여, 내 믿음의 할례를 행하여 달라고 눈물로 울부짖게 돼 있다고. 자,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음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더라고. 믿음 없는 그에게 할례를 행하여 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약속은 믿으세요. 믿음은 없더라도 이 약속만은 믿으세요. 약속만은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일하신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면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할례 받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